옆에 나오는 것처럼 3시 39분이고요. 현재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오늘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된 날이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외에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필로실스, 엔디포스, 슈마시스, 우리들제약, 인트론바이오, 수준텍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와 준 상태고요. 앞전에 있던 수급들도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등락폭이나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도 같이 나와줬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만한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한번 더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은 뭐 앞으로 매출적으로나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왜? 코로나가 완전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는 코로나가 완전 정복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차트, 수급, 그 다음에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테마적으로 저는 진단키트 주들 한번더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음압, 백신, 그 다음에 뭐 관련주들 또 다른 거더 있죠? 여러 가지 애들 뭐다 움직였었는데. 다른 것들 다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 못 움직여졌던 테마들이나 아니면 죽었던 테마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죽었던 테마들이 이번에 진단키트가 한번 살아난 거죠. 그쵸? 아까 얘기 못했던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 중에서 오늘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움직여줬고, 저는 그 밑으로 조금 그래도 관심 깊게 볼 만한 애들이 한 4개 정도 찍어봤어요. 진단키트 애들 중에서 한번 그런 애들 보면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진단키트 애들이 한번 더 순환을 돌기 시작하고 이 순환매 같이 참가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뭐 단타 단기 정도로는 볼 만할 것 같아. 물론 스윙이나 아니면 앞으로 더 늘어날 걸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중장기로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타 단기로만 먼저 보고 순환매가 제대로 껴서 이게 실적까지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중에서 관심 가졌던 종목은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로 굉장히 많이 뛰어졌었고 앞전에 했던 매진 물량이 그 없던 편은 아니었어요. 6만 주, 4만 주, 10만 주, 뭐 8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 물량을 꾸준하게 잡아줬었고 오늘 상승폭을 보여줄 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방향 매수가 들어와주게 되면서 저항대를 뚫어줬다라는 거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론바이오도 괜찮겠다. 그래서 혹시 진단키트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트론바이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PCL. 이 종목도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낙폭을 많이 줬어요. 보시다시피 바닥 대비해서 뭐300% 넘게 올랐던 친구고요. 그 후로 낙폭을 많이 줬다가 이 친구도 중간중간에 그래도 반등세가 있었던 친구야. 아예 확 죽었던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전고점 자리 뚫어주면서 올라줬고, 그 다음에 앞전에 했던 매진 물량도 꾸준하게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이 오늘 움직여줄 걸 대비를 해서 우리 기관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주려고 노력해줬던 게 아닌가. 물론 엄청난 매수 물량은 아니에요. 뭐 9,000주, 뭐 4,000주, 5,000주, 만주. 엄청난 매수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타 단기 한번 보기 위해서 입질 정도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CL 같은 종목도 거래량이 뭐 엄청 죽었던 종목은 아니니까 60만 정도 내외 정도 있으니까 우리 PCL도 한번 정도 볼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많이 알고 계신 휴마시스라는 종목이요. 워낙 오랫동안 빠졌고 워낙 오랫동안 낙폭을 줬던 친구예요. 그만큼 매수 매도벽도 두터운 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자리를 그동안 잘못 뚫어줬었기 때문에 만 원짜리 뚫어주고 올라가주면 좀더 매력적이다, 또는 여기서 더 강하게 움직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휴마시스도 만원대 자리 한번 잘 보면서 가보면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요. 뭐 수급들도 워낙 나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관심이 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바디텍 매드라고 하는 친구요. 오늘 거래한 100만주, 이 친구도
매수세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거래량도 준수한 친구입니다. 오늘 양방의 매수가 들어온 하루였고요. 기관들은 매수 물량이 역시나 적어요. 대부분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디텍 매드도 관심 있게 볼만하겠다. 물론 그 이외에 진라켓 관련주도 볼만하지만 대표적인 애들로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뭐그 이외에 뭐 이등주나 삼등주 종목들도 한번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매 한번 껴볼 만한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찍는 거니까 진단키트 주들 다시 한번 더잘 관심 있게 보시도록 하겠고요. 단타 단기성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다음에 혹시 또 특별한 종목들이나 특별한 섹터들이 또 움직이면은 그 종목들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섹터,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